아이고 반갑습니다. 고구마지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고구마 로얄 고구마 덱으로 전투를 시작합니다. 킹타워 레벨은 12-13. 이란 클랜의 아라샤라하님. 첫 번째 카드는 마법사 13레벨이 나왔습니다. 마법사와 타워를 한 번에 파이어볼로 공격을 해주고 창고블린과 힘을 합쳐서 마법사를 방어했습니다. 스탄병이 다리를 건너오기 전에 창고블린으로 정리를 했고 상대 타워 데미지 3026까지 떨어졌습니다. 상대 발키리가 건너오면 발키리 함께 맞서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호그라이드 나와서 고블린 오드막을 공격하는 동안 마법사가 뒤에서 방어를 해줍니다. 창고블린 셋과 발키리 그리고 마법사가 다리를 건너가고 있고 발키리가 공격을 하지 못하고 방어가 됐습니다. 호그라이드와 마법사가 상대 프린세스 타워에 데미지를 준 모습입니다. 마법사가 타워에 공격하기 전에 다바리안으로 방어를 했습니다. 상대 타워 데미지 1382까지 떨어졌고 상대 발키리 나오고 있습니다. 발키리와 호그라이더가 함께 오고 있는 고구마 덱과 비슷한 패턴의 공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쪽 왼쪽 프린세스 타워 데미지 2500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마법사 다시 한번 나왔고 왼쪽 프린세스 타워 깨졌습니다. 크라운 1-0 상황으로 출발합니다. 남은 시간 1분 5초 남았습니다. 엘릭서 10 되기 전에 엘릭서 정제소 설치해줍니다. 상대 엘리트 바바리안과 폭탄병 한 번에 보냈는데 지금 바바리안과 감전을 사용해서 효율적으로 방어를 했습니다. 파이어볼이 고블린 오드막과 왼쪽 프린세스 타워를 함께 공격을 했고 발키리가 나와서 발키리가 함께 싸우고 있습니다. 마법사 상대 마법사가 마법사를 정리를 했고 반대로 상대 마법사를 창고블린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폭탄병이 다가오는 바바리안은 모두 데미지를 줬고 마무리는 발키리가 했습니다. 발키리와 엘리트 바바리안이 함께 공격을 오고 있지만 남은 시간은 끝났습니다. 폭탄병이 바바리안을 방어할 때 매우 효과적인 카드인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발키리와 엘리트 바바리안이 함께 공격을 오는 것이 위협적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도 전투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전투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